근데 이게 마음으로 번역되어지면 좀 번역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생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인드를 품으라. 영어 성경에서는 킹제임스 성경, ESV 성경 둘다 마인드라고 이 단어로 번역을 잘 해놓은 것입니다. 그럼 마음이랑 마인드랑은 좀그 근원이 다른 것이거든요. 마인드는 하트의 영역인 것이고, 우리 중심 속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인드는 생각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혼적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게 될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 그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서의 모든 100%의 전부의 행적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기존의 마귀에게 묶여있던 마인드가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는 것이건, 야,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제 변화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변화가 그렇게 이제 쉽게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반드시 변화되려면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사람에게든지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로또 복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로또 복권 당첨되면 내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미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로또 복권을 근데 당첨된 사람 결말을 보면은 대부분 그의 삶이 관계가 단절되든지 막 자살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결과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로또 복권을 당첨되면 복을 받는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인 것이에요. 로또 복권을 당첨돼서 복을 받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녀서 기도를 많이 하면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아파트도 큰 아파트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혼도 아주 이쁜 여자랑 잘하게 될 것이고, 또 잘생긴 남자랑 돈 많은 남자랑 결혼도 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그런 복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복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복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생각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누군가 그 사람한테 그 생각을 주입시켜 줬는데, 그 사람이 그 주입하는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화석화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복이 뭐라 그러시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냐? 내 이름으로 욕 먹으면 복이 크다, 상이 크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우리한테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복이에요? 아니면 돈이 있으면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는 게 복이에요? 나눠주는 게 복인 것입니다. 쌓아놓는 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돈이 많이 벌려요, 축복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 축복이 잘못 활용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 받을 그릇이 안 됐는데 돈이 굴러 떨어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엄청난 저주인 것입니다. 이런 건. 예?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돈이 굴러 떨어졌다, 이거 기뻐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 어떤 사람이 당첨이 됐는데 로또 복권 당첨되고 나서 막 사람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돈 냄새를 사람들이 맡아가지고 자기한테 막돈 달라 그럴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 복권 당첨됐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찾으러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돈을 은행에다 낑겨놓긴 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발설을 못하니 답답하다 이러면서 어떤 기자한테 그걸 발설하는 것은, 제가 그런 식의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로또 복권. 예? 빨리 로또 복권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다 나눠주고 관계를 풀면서 소탈하게 살아가면서 그 아주 작은 일 가지고 함께 기뻐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복인데, 진짜 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개념이 없는 게왜 그러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어떤 말이라든지 어떤 그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하면서 화석화된 그 마귀의 생각이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을 때, 이 마인드가 바뀌지 않을 때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행동이 변화될 것이라고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이 변화되려면 먼저 예수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것이, 그걸 실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정신이 확 깹니다. 정신이 확 깨요. 저는 어떤 분이 글을 올린 걸 제가 봤는데, 복음화율에 대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딱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0 AD 0도에서부터 2015년인 것이거든요. 복음화율이 계속 진행이 안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확 진행되고 갑자기 2015년 이 전후로 확 올라가는 걸 봤어요. 전 요 그래프 특별히 요 여기서 갑자기 상승 곡선을 확 타는 요걸 제가 딱 봤을 때 갑자기 깜짝 놀래고 정신이 확 차려지더라고. 주님 이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 다음에 그제야 뭐가 와요? 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끝. 예. 끝이 오게 되려면 큰 환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큰 환란이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제가 받아들이게 되면 정신이 확 차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생각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인 것인데, 그 사람이 악하면 주님의 말씀에 선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선하면 주님의 선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그 사람의 선택인데, 그 사람의 선택의 기반 안에 악과 선이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떤 자를 심판하세요?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 선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결국엔 나가게 될 것을 여러분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품으려면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설교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자기 자신의 판단하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베레아 사람처럼,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이 그런가 날마다 상고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마인드를 뜯어고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와 내 생각이 다른 게 있으면 이걸 뜯어고치겠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베레아 사람들한테 있었다 이거예요. 날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상고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 상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를 품어야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의 핵심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하나님의 본체. 이 본체란 이 단어가 몰르페라는 헬라어인 것입니다. 이건 형체다, 모양이다 이 뜻인 것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것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할을 바꿔가지고 예수님이 되신 거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 아버지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아버지가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 사역하실 때 아버지는 안 계셨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형체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를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제 미션스쿨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전도사님이 삼일체론에서 누가 딱 질문을 했어요. 아유 선생님, 삼일체론이 너무 헷갈립니다. 이거는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딱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 내가 잘 설명해 줄게. 봐봐, 너희 집에 아버지가 있지. 예. 그럼 너 집에서 아버지 뭐라 그래? 아빠라 그러죠. 그럼 아버지가 직장에 가면, 만약에 직장 상사면, 대리면,
직장에서 그 직원들이 뭐라 그래? 내 아버지. 대리라 그러죠. 어, 대리라 그러지. 예. 그래. 그러면 또 만약에 너의 아버지가 그 식당에 갔다. 그러면은 그 식당 아줌마가 너의 아버지가 뭐라? 아, 손님이라 그러죠. 그렇지. 손님이지.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가 아버지도 되고 손님도 되고 대리도 되지. 예.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도 되고 예수님도 되고 성령님도 되지. 예. 어, 그거 맞네요.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걸 봤습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 전두 그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양태론적인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하신 삼위일체론도 아니 삼위일체론이 아니라 양태론적인 신론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할을 바꿔가지고 뭐 아버지가 되셨다가 아들이 되셨다가 뭐 성령께서 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 설명이 이단입니다. 이단. 하나님께서는 격이 있으십니다. 격이.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하면 삼신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럼 하나님 한 분이 예수님 역할도 하고 아버지 역할도 하고 성령 역할도 하는가? 이런 식으로 또 만약에 이해를 하면 이런 이해는 삼일체론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어떤 그러한 태도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 양태론적인 신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새 어떤 목사님이 양태론적인 어떤 신론을 주장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그런 글에 대해서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되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이고 아버지는 따로 계시고 예수님도 아버지와 따로 존재하시고 성령님도 아버지와 따로 격이 있으시다 이거예요. 인격이 있으시다 이거예요.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person. 그분의 독특하신 인격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세 분이시냐?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럼 이게 이성적으로 야, 너 그게 설명이 되냐?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성적으로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이 이것 말고도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저는 그 요새 좀 말세론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막 좀 검색을 하다가 제가 어떤 카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카페에 이제 말세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어쩔 때 제가 딱 보면은 예수님께서 환난 전에 휴거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어떨 때 보면. 그리고 어떨 때 보면 또 환난 중에 또 휴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환난 후에는 휴거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환난 전인지 환난 중인지 이게 제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자꾸 그걸 보니까. 근데 지금 환난 중 쪽으로 조금 이제 치우친 상태인데 근데 이게 환난 전인지 환난 중인지 제대로 잘 알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 확실하게 제가 아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오늘 깨어있지 않으면 환난 중이든지 환난 전인데 이 휴거설을 안다라고 해도 휴거가 안 되면 말짱 꽝이에요. 휴거가 뭔지 아십니까? 휴거가 우리가 붕 뜨는 것이 붕 뜨는 것이 공중 재림인 것이면 공중 재림, 공중 부양한다 이거 공중 부양. 휴거가 내가 아무리 뭐 환난 전 휴거설을 꿰뚫는다 그래도 환난 중 휴거설을 꿰뚫는다 그래도 공중 부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제가 예? 뭐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꿰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님 설교 말씀대로 회개가 안 되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공중부양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공중부양이 언제 돼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제가 아무리 막 방방 뛴다 그랬더니 제가 뭐 이러다가 갑자기 뿅 될진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내가 아무리 뛴다 그래도 그거 안 돼요. 인도에 어떤 요가하시는 분들이 공중부양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실제 요새 막 유튜브에 막 떠다녀요. 공중부양하는 사람. 실제 악령을 받으면 공중부양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가하지 마세요. 요가는 완전히 사탄의 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도에 어떤 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가를 하게 되면 처음에 뭐 스트레칭으로 시작하고 뭐 마음의 평안을 주는 식으로 뭐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반드시 그게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요가는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가를 뿌리치셔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저희 신학교에 그 어떤 강의실을 학교에서 누구한테 빌려주시더라고. 그 어떤 강의실을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강의실 안을 딱 살펴보는데 그 강의실 안에서 요가 수업을 하는 것을 제가 딱 봤습니다. 그 저희 학교가 신학교고 기독교 학교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주일 체풀을 안 드리면 뭐 불신자든 신자든 뭐 신학과 학생이든 비신학과 학생이든지 체풀을 안 드리면 졸업이 안 되는 학교예요. 근데 그런 학교에서 요가 수업을 위해서 어떤 강의실을 빌려주는 거 제가 그거를 딱 접했을 때 제가 그때 요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그때 야 저걸 저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진 것이었어요. 성령님께서 굉장히 근심하는 어떤 그러한 느낌이 들었었던 것을 제가 지금 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요가는 이단인 것입니다. 요가를 계속하다 보면 악령을 받아들이게 돼서 공중부양까지 가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시면 공중부양이 되느냐 슈퍼맨이 되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동물들, 식물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땅을 경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라서 천사는 날개가 있습니다. 천사는 그래서 확 날아다닙니다. 근데 인간은 날아다니지 않는 것인데 근데 인간이 날아다닐 때가 언젠간 오게 되는 것인데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때 샥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 샥 얼마나 날아다니면서 밑을 탁 보는데 우와 이 세상이 망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하늘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날을 우리들이 경험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휴거의 날짜에 대해서 안다라고 해서 휴거되는 게 아니라 휴거의 날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몰라도 어느 정도 주님 오실 때는 예측할 수 있지만 근데 예측을 할지라도 예수 그때의 설교 말씀대로 준비가 우리 삶이 제자도의 삶으로 준비가 안 되면 휴거가 안 된다 이거예요. 휴거가.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대로만 딱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 전천년 휴거설, 전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는 거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한 것입니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고 무천년설은 아예 천년왕국을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후천년설, 무천년설은 이단입니다. 근데 전천년설이 성경 그대로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대 교부들이 전부 다 전천년설을 받아들였었던 것이고 어거스틴이 전천년설을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후천년설로 바꿔치기 한 것이에요. 예, 어거스틴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뭐 카톨릭이든 기독교든 막 어거스틴 하면은 막 엄청나게 막 추앙하는 어떤 그런 식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 그 마르틴 루터는 후천년설이었다 이거예요. 또 종교 개혁자였는데 로마서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또 요한계시록은 그대로 또 안 믿었었다 이거예요. 예?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안 믿었다 이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근데 이제 존 웨슬레는 전천년설인지 후천년설인지 무천년설인지 전혀 그의 설교를 들을 때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존 웨슬레는 신학자가 아니었고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설교자였었던 것이었거든요. 존 웨슬레의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을 원어로 꿰고 있습니다. 원어로서 성경을 쫙 논리적으로 푸는 설교. 요 설교가 굉장히 회중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행사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존 웨슬리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솔직히 얘기하면 좀 따분합니다. 제가 존 웨슬리 그 설교 전집을 샀어요. 어떤 분이 저 헌금 돈을 안 넣고 그 책에서 문화상품권을 막 넣으셨어요. 참 감사하게. 그래서 제가 그 문화상품권 딱 닫고 그래가지고 존 웨슬리 설교 전집을 샀는데 존 웨슬리 설교 전집, 이야 내가 그토록 바라던 이 설교 전집 이거를 이제 사게 됐구나 해가지고 탁 봤는데 졸리더라고. 왜냐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논리적이에요. 근데 존 웨슬리의 설교가 왜 이렇게 회중들에게 먹혀 들어갔느냐,
왜냐하면 찰스 웨슬레랑 같이 존 웨슬레가 동역했기 때문이에요. 존 웨슬레가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찰스 웨슬레가 먼저 찬양을 확 인도를 합니다. 찰스 웨슬레의 찬양, 유명한 찬양 많지 않습니까? 네. 웬일인가 내 형제. 아 그건 찰스 웨슬레 거 아닌가? 예. 네. 근데 아무튼 찰스 웨슬레의 찬양, 유명한 찬양이 많다 이거예요. 굉장히 직설적인 찬양이 많다 이거예요. 네가 그대로 있다가 지옥 가겠구나 막 이런 찬양, 아주 성경에 근거한 직설적인 찬양. 제가 이제 존 웨슬레 형, 아 웨슬레 형제 찬양 전집을 저희 이제 책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찬양 전집 책을 제가 딱 접했을 때 와, 굉장히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게 된 것이, 그 찬양 그 가사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 하나하나. 그래서 제가 개척 초창기였을 때는 존 웨슬레 찬송 전집, 아 웨슬레 형제 찬송 전집 그거 펴놓고 항상 예배 전에 막 읽고 막 그랬었던 적도 있었던. 너무 이게 너무 이제 찬양 내용이 가사가 끝내줘요, 끝내줘. 요즘에 나오는 뭐 가사 내용과 뭐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아주 십자가 피가 아예 그 책 안에 막 녹아들어 있는 듯한 어떤 그러한 느낌을 제가 그 책 안에서 받았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굉장히 직설적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찬양을 찰스 웨슬레가 존 웨슬레 막 그 설교하기 전에 막 회중들과 막 같이 막 찬양을 하고 이런, 회중들이 막 점점 뜨거워지는 게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보좌 삼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흡이 붙어 있으면 찬양을 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 하기 싫다 그래, 하기 싫으면 아유 안 해야지 뭐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찬양은 명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손뼉 치면서 찬양하라, 명령형인 것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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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박수 치며 찬양하고, 춤 추며 찬양하고, 띠 뛰며 찬양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 이게 시편 결론이에요. 시편 결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여러분들 호흡이 붙어 있으시면 지금 현재라도 주님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문둥병자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경배드리기만 하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장님이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죄를 많이 지었던 가늠한 자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깨끗게 해 주신 이후에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생의 유일한 초점이 뭐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왜 천국 가는 걸 사모합니까? 천국에 누가 계세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원하는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모든 공로를 다 주님 앞에 집어 던져버리고 휙휙 주님 앞에 다 털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주님 되신 말을 영원히 높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 이거예요. 그곳을 사모하는 자들이 성도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찬양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식으로 존 웨슬레가 설교를 했었다 이거예요. 근데 존 웨슬레의 설교 가운데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을 딱 보면요, 뭘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후대 학자들이 막 논란이 많이 있었다 이거. 존 웨슬레가 전천연설자냐, 후천연을 주장하는 학자냐, 무천연을 주장하는 학자냐. 어떤 사람은 후천연 겸 무천연설을 주장했다. 어떤 사람은 완전한 전천연설자다. 존 웨슬레가 막 그랬다 이거. 그러니까 존 웨슬레는요 상황에 맞게 성경 그대로 풀려고 했었던 자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거는 그냥 거기서만 딱 그치면 돼요. 예. 성경에서 이야기한 거기서 딱 그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아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딱 그치면 돼요. 그 날과 그 시, 구체적인 시를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깨어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실 때 반드시 우리가 천기를 분별하듯이 아 이제 날이 흐리니까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비가 언제 뚝 떨어질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비가 오겠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비가 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천기를 분별하는 식으로 주님께서 오심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날과 그 시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루하루 예수 그때 십자가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데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한 만큼만 딱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뭔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저는 많이 알면 알수록 뭔가 궁금해지는 영역들이 또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믿을 때 성경을 이제 수용할 때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감안하고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게 믿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믿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어떤 분은 아니야 믿으면 이해가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학자가 믿으면 이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굉장히 헷갈렸어요. 신학교에서 알아야 믿는 것인가 믿어야 아는 것인가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알아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맞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성경에서 몇 번씩이나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신 그 내용을 자꾸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어떤 분에 있어서 의심이 생겨나게 되는 어떤 그런 영역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이 없이는 수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재한다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어떻게 취하느냐 믿음 때문에 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예요? 에피던스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왜 있어? 어떻게 있는지 나한테 보여줘. 그러면 난 그건 보여줄 수 없지만 나는 그걸 믿어. 내 믿음이 증거다. 딱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내 믿음을 봐라. 네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 믿음은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칭의의 믿음, 하나님의 성화의 믿음인 것이다. 또한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의 설교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다. 예수님의 제자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인 것이다. 그래서 내 삶의 열매를 봐라. 내 삶의 열매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 삶의 열매가 가난한 자들한테 내 소유를 나눠주고 내 삶의 열매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다 사기치는데 NO! 난 사기치지 않아. NO 왜 사기치지 않아?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이다. 이게 증거인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증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증거해요? 말로만 증거하면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안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무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한 대로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할 때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실제 대학교 때 신학교 때 구원론에 대해서 제가 배울 때 그 배웠습니다. 삼위일체론 때문에 그 논쟁 갑바도기아 교부들 막 서로 막 그 형제들끼리 논쟁하고 막 그런 거 그런 역사들을 제가 막 배우고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뭐 니케아 공의 뭐 이런 것들 막 쫙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런 것들 그 신학교에서 배우고 그리고 기억하고는 있지만 근데 이제 제가 다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 말씀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을 경배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이렇게 막 찬양을 이렇게 찬양을 안 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주님을 높였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경배드리는 것만큼 행복할 때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예수그리스도의 임재,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를 내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행복한 것이거든요. 이 행복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내 돈 다 투자해가면서 이렇게 개척하고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오해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 제가 이 길을 걸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나중에 우리가 취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7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땅 가운데 낮아지고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땅 가운데 임신했을 때부터 낮아지셨어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으셨을 때, 그때 살해 위협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낙태 위협을 당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기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임신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 전 동네에 알려지잖아요.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임 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돌로 쳐 죽임. 요셉이 지혜롭게 이렇게 마리아에 대해서 반응을 안 했다고 하는, 그리고 요셉이 천사의 인도하심을 안 받았다라고 한다면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죽으면 누구도 죽어요? 마리아 뱃속에 있는, 뭐 예수님께서는 뭐 신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뭐 살아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아무튼 그런 어떤 살해 위협을 당하셨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마리아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셨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낳았을 때도 또 헤롯 때문에 또 유아 학살을 당할 뻔한 그러한 과정을 또 겪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태어나시자마자 고향에서 또 살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태어나시자마자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살면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화 충격 때문에 굉장히 그땅 가운데 적응하기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집트 가운데 가셔서 어린 세월들을 다 보내셨던 것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친척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머니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못 만난다 이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만 탁 애굽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때까지 거기 우거하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집트에서 또 이스라엘로 온 것이에요. 이스라엘로 왔는데 또 뭔가 요셉이 불안해요. 무서워. 그래서 자는데도 막 꿈에서 이상한 꿈이 나오고, 근데 꿈에 천사가 딱 나오더니 너는 나사렛 갈릴리로 가라, 이 지시함을 받고 나사렛이란 아주 꼴통 동네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비하하면서 막 이야기할 때 나사렛인이다 막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사렛이 어떤 동네예요? 아주 꼴통 동네예요. 아주 구석탱이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은 그런 동네가 나사렛 동네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도 아주 꼴통 동네 나사렛 거기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갈릴리 사람이라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나다니엘이, 야,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어찌 날수 있느냐, 갈릴리인가 나사렛인가, 나사렛이라 그랬죠.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어디로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디 옛날에 뭐 난지도, 요즘 난지도 좋아졌죠. 옛날에 근데 난지도 굉장히 거의 쓰레기촌이었다 이거. 난지도에 그 거지들이 막 살고 있고 막 그런, 난지도에서 뭔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 사역 전에 그 종교 지도자가 될 만한 어떤 그 준비를 하나도 거치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파에 들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장파도 들지 아니하시고, 그냥 목수로 한다 이거예요. 목수가 뭐예요? 목수가 막노동입니다. 막노동. 애가 학교도 안 가고 어렸을 때부터
막노동만 했어요. 아빠 따라서. 예? 얼마나 비천하게 여깁니까? 오늘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애가 초등학교도 안 가고 중학교도 안 가고 고등학교도 안 가고 맨날 사퍼나다가 막 이것만 했다. 너 출신이 어디야? 막노동 출신인데요? 이러면 걔를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서울대 출신이 막노동 출신을 보면 굉장히 깔본다 이거예요. 야, 막노동 출신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예 상종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러한 어떤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러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또 공생애 사역 할 때도 가족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친척들한테도 인정 못 받고 고향 사람들한테도 인정 못 받아요. 고향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복음을 딱 전합니다. 복음을 딱 전하면서 이사야서를 딱 펼치면서 오늘 이제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한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미친놈아 막 그런 거예요. 미친놈아 죽일놈아 막 그러는 거예요. 회당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 죽일놈아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벼랑 끝으로 막 몰고 가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막 몰고 가서 꼬꾸러뜨리려고 예수님을 벼랑 끝에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가시니라 그러고 말씀이 끝납니다. 그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어떻게 지나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그냥 예수님께서 그래 벼랑까지는 그냥 끌고 가주셨던 그냥 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 끌고 가봐라 가봐라 이러다가 그 사이로 지나가시니라 딱 이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안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십자가에 그 죽으실 때에 대해서 몇 번씩 말씀하신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제자들아 세 번씩이나 말씀하신 그 때가 돼야 내가 죽는다 때가 되면 죽는다 때가 되면 죽는다 세 번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그 말 듣기 진짜 싫어하죠. 아 제발 좀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주여 가나요 이르되 베드로가 주여 제발 그 일은 일어나지 않길 바라나이다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족들한테도 인정 못 받고 고향 사람들한테도 인정 못 받고 또 실제 본격적으로 공생애 사역을 할 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 공생애 사역 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저는 참 이거 은혜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도무지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듣지 못해요. 빌립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 제자훈련이 끝나가는 과정입니다. 제자훈련이 끝나가는 과정 가운데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옵소서 막 그런다 이거예요. 빌립아 너 아직도 모르냐 아직도 모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난 이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니까 제자들이 근심하여 이르되 마음에 근심하지 마 이놈들아 근심 좀 하지 마 근심 좀 하지 마. 근데 너희들 지금 근심할 텐데 그래 내가 우선 얘기는 다 해놓는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가 했던 거 다 떠오를 거야. 그리고 다 깨닫게 될 거니까 아무튼 내가 얘기는 해.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다닌다라고 하는 제자들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길 간다 그러는데 주여 내가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나이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대표로 딱 이야기하는데 아, 베드로가 그러면 나도 좀 주님한테 더 잘 보여야지 이래가지고 나머지 제자들도 저도 안 버리겠습니다 막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잘 보이려고 충성을 다짐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보시더니 베드로야 너 딱 두 번 울기 전에 너 나 세 번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해. 전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전 제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전 주님을 따르리이다. 막 그리고 제자들도 막 그러는데 예수님 잡히시는 날에 그래도 베드로가 용기를 낸다 이거예요. 칼을 탁 들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그러다니 그리고 종 말고의 길을 샥 베어버린다 이거예요. 이것도 예수님 뜻을 또 못 알아듣는 거라. 예수님 뜻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것도 제자 훈련 지금 끝판이거든요. 끝판. 근데도 지금 예수님 말씀 못 알아먹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책망하신 베드로야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 예수님 칼을 사라 그러지 않았었어요. 칼 가지라 그러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그래 칼을 가지라고는 했지만 칼을 쓰라고 하진 않았어. 예수님께서 예,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 칼은 가지고 있대. 칼은 쓰지 말라. 그러니까 칼은 방어용으로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북한이 이렇게 막 그 군사적인 위협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군사적인 위협이 올 때 그 미군을 철수해야 되는가? 철수하면 안 돼요. 철수하면 안 돼요. 방어용으로 그거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남한은
북한이 쳐들어올 때, 북한이 뭔가 공격을 할때 우리가 공격할 태세를 가지고 있지. 우리가 먼저 적화 통일을 해야겠다. 우리가 전쟁으로 통일을 해야겠다. 이런 열망은 우리 남한 사이에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남한에서 주한미군 상주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라 이거예요. 칼을 가지고 있어야, 방어용으로 칼을 가지고 있어야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때도 베드로를 또 제자 끝까지 제자 훈련 시키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제자는 빨가벗고 혼인물을 입고 예수님 막 쫓고 있다가 예수님이 잡히신다 소식을 듣고 상황을 보더니 혼인물을 그냥 제껴놓고 빨개 벗고 막 도망갑니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 먹이시고 입히시고 막 다 해주셨는데, 예? 벌개 벗고 그냥 나사녀를 막 도망갑니다. 이게 제자 훈련의 결말이었다 이거예요. 예수님 제자 훈련의 결말. 오카노 목사님 제자 훈련하신 분들 제가 얘기 들어봤는데 충성도가 굉장하다고 하죠. 오카노 목사님 제자 훈련하신 분들이 거의 사랑의 교회 지금까지 성전이 건축되어지는데 아주 메인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죠. 오카노 목사님 제자 훈련 1기에 그 여자 권사님들이 그 성전 건축할 때 TV에 거기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가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되는 거 보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내 전 재산, 내 거의 모든 시간을 남편 섬기는 거 왜 다 여기 투자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거 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성전 건축 헌금 막 걸으려고. 근데 그렇게 성전 키우는 건 그 비성경적인데, 근데 아무튼 그렇게 열성분자가 됐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제자 훈련 받고? 오카노 목사님 제자 훈련 받고. 근데 예수님 제자 훈련 받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갔는데 전부 다 도망가요. 전부 다. 그래도 요한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도망갔다가 하,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요한은 대제사장과 어떤 대제사장 계열의 어떤 사람과 친분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그 대제사장 그 심판받는 데까지 막 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데 요한은 안 잡죠. 왜냐하면 요한은 제사장의 친척이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제사장 친척 신분으로 그 예수님 심판받는 데 들어갔는데 베드로도 요한과 함께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하다가 그 뒤뜰에서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 막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열두 제자 중에서 또 따로 관리했습니다. 이 세 명은요 변화산상까지 따라가가지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영광까지 체험한 사람이고 엘리야와 모세까지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본 사람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건 완전히 신령한 체험에 굉장한 수준까지 갔었던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다 허용하셨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었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도 베드로. 베드로한테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이라는 이 단어가 페트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베드로라고도 해석이 되고 반석이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베드로라고 해석하는 무리들은 카톨릭인 것이고 반석이라고 해석하는 무리들은 기독교인 것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어쨌든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 초석이 세워지는 건 실제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베드로를 그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지만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결국에는 이 제자 훈련 끝판에 첫 번째는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저주하고 예수님을 입술로 저주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와,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였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이 많지 않았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물론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많은 군중들이 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막 그랬지만 근데 아무튼 그 베드로까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베드로까지.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심판받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닭이 웁니다. 어떤 분은 뭐 닭을 제사장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저는 닭이라고 저는 봅니다. 꼬꼬대 새벽이 옵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났습니다. 낮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낮이 하나님이 일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그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을 그때 베드로가 그걸 이제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막 이러고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과 눈빛이 딱 마주쳤을 때 그때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완전한 절망감이 확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이, 그리고 정치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 예수님을 옹호하는 정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 죽는데 결국에는 내어주게 되는 것이고, 헤롯도 예수님을 좀 이용해 먹으려고 표적과 기사를 좀 보려고 예수님을 자기 앞에 딱 두고 재롱을 떨게 하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전혀 요동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전혀 표적과 기사를 헤롯 앞에서 행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그때 이제 친구가 되었더라, 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서로 연결되어 줬다 이거예요. 정치인들끼리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반응했다 이거예요. 정치인들한테도 예수님 버림당하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버림당하죠. 아버지요,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 모든 기도를 전부 다 응답해 주셨지만 고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아버지의 응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도 원하셨던, 결론적으로는 그것이지만 표면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했을 때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12군단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다 이거. 예수님께서도 12군단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12군단 되는 천사를 동원을 안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여러분들 하지만 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론의 핵심인 것이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예. 이게 기독론의 핵심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고통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이단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굉장히 고통스러우신 것입니다.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또 되셔서 겪어야 될 엄청난 고통들을 또 겪으셔. 그리고 그분 평생에 가난하게 사신 것이에요. 그분은 부자가 아니셨어요. 그분은 교회당도 없었어요. 그분은 머리 둘 것도 없었어요. 집도 없으셨어요. 집도 거지였다 이거, 거지. 예?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지셨다 이거, 거지. 그에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고통을 아기 때부터 마리아 뱃속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이야 이거. 예.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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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지신 것입니다. 가장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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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져야 될 뿐이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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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 낮아지심을 스스로 선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제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갖다 대보세요. 어떤 이름을 저한테 둘러대보세요. 예수님보다 큰 이름이 있나? 예? 부처 예수님보다 안 큽니다. 예. 마호메트 예수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마호메트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이란 단어도 이것도 부족해요. 비교 불가능이에요 마호메트랑. 마호메트는요 음란해요. 마호메트 음란한 자였어요. 예? 첩을 엄청나게 많이 뒀다 이거예요. 마호메트가. 그리고 공자, 맹자 예수님보다 못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 어떤 인물? 아브라함 예수님보다 못합니다. 아담 예수님보다 못합니다. 다윗 예수님보다 못합니다. 여호수아 예수님보다 못합니다. 또 누구? 다니엘 예수님보다 못합니다. 호세아 예수님보다 못합니다. 대선지서 쓴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예수님보다 못합니다. 욥 예수님보다 못합니다. 누구를 대보세요. 김권삼전도사
예수님 옆에 찌그러져야 됩니다. 찌그러지고 뭐 어디 주님 앞에서는 두 손 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죄인이었을 때예요. 저는 오바마 대통령 예수님보다 못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요 예수님 손 안에 있어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예수님께서 지금 심장을 뛰게 해주시는지 그 모르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동성연애 법을 막 가결하고 이러는데, 동성연애 법을 가결하는 그 현장 가운데 오바마가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오바마를 당신 손 안에 쥐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바마가 몰라요. 오바마가 몰라요. 푸틴? 오바마랑 푸틴이랑 싸우면 요새 푸틴이 막 이기죠. 푸틴이 그럼 뭐 아무리 뭐 세다고 해도 예수님보다 못합니다. 찌그러져야 되고, 푸틴은 저보다도 못한 인간으로 저는 보일 때가 있어요. 예? 막 자기 권세를 가지려고 다른 사람들 막 암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야당의 어떤 총리를 막그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뭐 실제 뭐 드러나진 않았지만 전 그런 걸로 전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예? 박태선 씨, 예수 그리스도보다 못합니다. 문선명 씨, 예수 그리스도보다 못합니다. 또 누구 아무리 누구를 갖다 대보세요. 어떤 이름을 갖다 대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큰 이름이 이땅 가운데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아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서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영원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분의 높으심을 찬양하기 위한 시간이 영원인 것입니다.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너무 높, 영원히 당신을 찬양해도 당신의 높아지심이 표현될 수 있을까? 그거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당신의 높으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영원한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주님을 높이시는 곳입니다. 저는 주님을 높일 때 이곳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 찬양할 때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껴요.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찬양하기 전이랑 찬양할 때랑 확실히 여기 공기가 확 달라져. 공기가 뭔가 찬양하기 전에는 뭔가 가슴 가운데 씁쓸한 것도 있기도 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뭔가 걱정거리도 있고 막 근심거리도 있고 막 그런데, 찬양을 막 입술로 고백하면 선포를 할때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한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평강의 구름이 뭉겨뭉겨뭉겨뭉겨뭉겨뭉겨 제 안에 막 이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딱 옆에를 보니까 스피커가 나를 보면서 방긋방긋 웃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요 칠판이 나를 보고 방긋방긋 웃고 있어요. 요 관객상이 저를 보고 막 기뻐하고 있어요. 사람은 없어도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반기고 있어요. 뭐 예전엔 예배드리기 전에는 아 스피커에 막 곰팡이 핀게 보여. 저기 곰팡이가 좀 폈단 말이에요. 지하라서 곰팡이가 핀게 보이고, 아 뭔가 이거 기타가 좀 오래된 거 이거 녹슨 게막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게 보이는데 찬양할 때어 기타를 가지고 영원히 주님을 막 찬양하고 싶어. 저 녹슨 기타 가지고 아 주님 녹슨어도 괜찮아. 내가 주님 찬양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높일 수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 이런 어떤 생각이 막 든다 이거예요. 갑자기 뭉게뭉게뭉게뭉게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변화되어짐으로.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든 것 중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언제 어느 때든지 호흡이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주님께서 그토록 낮아지셨다라는 거.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이땅 가운데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높으시면 높으셨지 왜 낮아지셨냐 이거예요. 왜 낮아지셨어요? 저 때문에 그랬다 이거예요. 김권산 명사가 야동에 빠져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서, 예전에 지금은 안 보지만 지금은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데 옛날에 예?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부모님이 얘기하면 게임에 빠져가지고 예? 부모님한테 막 건들건들거리면서 막 부모님 집에 오셨는데 마중 나가지도 않고 컴퓨터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막 컴퓨터 던져버리려고 했어요. 이놈 새끼가 이러면서 막 컴퓨터를 막 집어, 어머니께서 막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불효자였어요. 예? 그런 놈을 주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주님께서 낮아지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권삼위를 제 별명이 권심이에요. 제가 오늘 고백하는데 권심이. 친척 가면, 친척네 집 가면 어, 권심이 왔네 저한테 막 그러면, 게임 왕 권심이 왔네 그래요.
신청하니까 게임 천재래. 그래서 그 요새 조카들이 이제 막 모여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저보고 한번 해보라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래 한번 해봅니다. 걔네 주면 한번 해보는데 제가 처음 하는 딱 게임도 한번 하면은 진짜 잘해요. 게임에서 뭐 소질이 있나 봐요. 제 게임하는 거 보고 아빠 저 권삼삼촌 게임 진짜 잘해. 한번 하는데 진짜 짱이야 짱 저한테 막 그래. 막 그래요. 권심이 게임왕 권심이었네 그래요. 제 별명 권심이에요. 권심이. 이모들도 저한테 권심이라고 막 그래요. 권심이. 근데 아무튼 그 권심이를 진짜 권삼이 되게 해달라고. 권삼이 되게 하시려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제 이름. 제 이름 저 이름 때문에 옛날에 어떤 친척 형이 저한테 막 놀리고 막 그랬어요. 권삼이. 권세권 석삼. 세 가지 권세라는 뜻인 것이거든요. 세 가지 권세. 아버지가 저 정치인들하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권삼. 그세 가지 권, 그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세 가지 권세를 다 네가 쥐라 이런 식으로 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근데 친척 형이 저보고 야 권삼, 야뭔세 가지 권세, 돈, 여자, 게임 뭐 이런 식으로 네 권세는 그거야. 여자, 게임, 에? 돈, 이게 네 권세다. 아, 뭐 이러면서 막 놀리고 막 친척 형이 게임왕 권삼, 게임 권세자 막 이런 식으로 막 저를 놀렸다. 그랬던 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 권세가 생겼습니다. 어떤 권세가 생겼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권세가 생긴 것을 저는 이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권삼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듯이 저도 권삼에서 권삼으로, 예? 게임 권세를 가지고 있던 권삼에서 성령의 능력을 가진 권삼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왜 그런 왜왜왜 왜 이렇게 될수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너무 행위 구원론자, 뭐 율법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왜 이렇게 헌신을 많이 강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요 어떠한 헌신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요 죽음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그 당신의 십자가 은혜를 어떻게 주셨어요? 죽음으로써 주셨는데 보통 죽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고통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엄청나게 고난 당하시고 고문 당하시다가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고, 최봉성 목사님 감옥에서 엄청나게 고통 당하시고 또 단식하시다가 금식하시다가 죽으신 것이죠. 최봉성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안희숙 여사님, 박관준 장로님 뭐 이런 분 대단하다고 해도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는 비교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거 사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그러셨대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절대로 너희들 자식들한테 얘기하시는 너희들 내 정기를 만들지 마라. 내 정기. 왜냐하면 내 정기를 만들면 나를 사람들이 우상시할까봐 내가 두렵다. 예. 손양호 목사님 사모님도 손양호 목사님 설교문을 이렇게 막 이게 수집하고 편찬하려고 자식들이 막 그렇게 할때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손양호 아니 그 주기철 목사님 설교 편찬하지 마. 주기철 목사님을 높이지 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주기철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의 뜻이다.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랑 주기철 목사님 자식들이 이제 광복을 이루고 나서 공산주의자들이 딱 찾아온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당신 애들 자식들 지금 먹고 살기 힘들잖소. 북으로 넘어오기만 하면 우리 김일성 주석님이 당신에게 큰 자리 하나 다 마련해 줄 것이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돈도 당신들에게 허락해 주시오. 했는데 그것을 주기철 목사님 자식들이 다 듣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사모님이 오정의 사모님인가요? 사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한 거 아니야. 나는 누구 때문에 고난당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고. 물러가시오. 나 이거 안 받겠어. 그러고 나서
공산주의자들이 떠났대요. 떠나갔을 때 그때 주광조 장로님이 엄마한테 막 뭐라 그랬대. 그리고 엄마도 친엄마가 아니거든요. 개모거든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첫 번째 사모님 일찍 여의셨죠. 그래서 첫 번째 사모님 일찍 여의셨을 때 첫 번째 사모님이 그 유언을 거기 있으신 어떤 미혼이신 분한테 딱 했나 봐요. 오정혜 사모님이었는데 그때 오정혜 씨 당신이 우리 주기철 목사님 나 대신 섬겨주시오 이렇게 해서 그 유언을 받아들여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 오정혜 사모님이 딱 된 거예요. 그분이 그 주기철 목사님을 잘 섬기시고 주기철 목사님 순교할 수 있도록 잘 뒷바라지를 아주 잘해주신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 포기하려고 했을 때도 있었는데 오정혜 사모님이 순교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을 많이 해주셨대요. 근데 이 오정혜 사모님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난의 길 걸어온 것도 다 누구 때문이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 예수님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큰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어떤 헌신을 강조하든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또 위험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강조를 안 하고 헌신만 자꾸 강조하면 지칠 수는 있습니다. 십자가를 강조를 할 때 자연스럽게 엄청난 헌신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인데, 근데 또 이 엄청난 헌신의 이 마음을 끌어당기면서 이거를 예수님의 설교를 집중시키지 않고 자기한테 또 집중시키면 또 그것도 문제라 이거예요. 엄청난 어떤 헌신을 사람들한테 확 일으키면서 교회 봉사 충성하게 하고 헌금 많이 내게 하고 뭐 이런 게 문제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하면 이 엄청난 무한 감사한 이 은혜가 뭘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설교 말씀 제자도와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건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주님 말씀만 전하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의 설교 말씀만 딱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니 우리 교회 봉사 충성하시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니 당신 가난한 자들한테 소유를 나눠주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있으니 당신 부모님을 공경하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니 당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니 당신 건축 헌금하시오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니 당신 장로 직분 3천만 원 내고 받으시오.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있는데 장로 직분도 못 받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거짓말이에요 이거. 거짓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장로 직분 못 받으면 하나님 영광 안 되나?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있기 때문에 장로 직분 안 받아도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설교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거를 딱 원하십니다. 예수님 그 제자도의 삶대로 사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니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원수들이 예수님 앞에 조롱합니다. 야! 어휴,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 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 않아? 그런 능력도 없이 뭔 네가 메시아라 그러냐? 십자가에 내려와 봐 이놈아. 막 이런 식으로 막 밑에서 조롱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투가 지금 내가 한 말투랑 비슷했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멋지게 한 게 아니에요. 막 비꼬듯이 막 쑤시듯이 조롱하듯이 말로써 막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내려와 봐 이놈아.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막 그 제사장들이 조롱하는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안 내려오시죠. 까지 안 내려오시죠. 그러면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 사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으니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원수가 있다면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가 있으니 가능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부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한테 삿대질하는 사람,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용서함 받았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세요. 과거의 삶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잘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울 거 있어요?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뭘 자랑할 거 있어요? 자랑할 거 없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정상적인 사람이면 약한 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높일 거 내가 뭐 네 찌그러지는 거밖에 없습니다.
이 내가 지금 잘된게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다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시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이라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 것이거든요. 이 반석, 하나님의 반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그 통치 가운데 제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갑자기 섬찟섬찟할 때가 있는데, 찌릿찌릿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냐면 제가 언젠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이거 이 생각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 지나갈 때 찌릿찌릿하면 찌릿찌릿해.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제가 주님을 영원히 높인다라고 한 요 미래적인 이 사실이 지금 현재 여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또 느낄 때더 찌릿찌릿하면 더 찌릿찌릿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님을 높이는 이 상태 그대로가 천국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해 주신 이 경배의 장소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결국에는 주님 앞에 전부 다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그 하나님 되심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이제 백보좌 심판이 막 일어나고 이때 무릎 꿇게 되는 사람이랑 그 백보좌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숨을 불어넣으신 이때, 지금 현재 이때 스스로 예수 그때 왕 되심을 인정하고 무릎을 탁 꿇을 수 있는 사람, 예? 이거 여러분 진짜 행복합니다. 언젠간 사람들 다 무릎 꿇게 될 텐데, 사람 무릎 꿇게 되기 전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로 복된 자이심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주님을 욕하는 사람이든 안티크리스천이든 지금 오바마가 막 동성애법을 가결하고 막 지금 적그리스도적으로 막 정책을 운영하든지 간에 오바마가 주님 앞에 무릎 꿇리게 됩니다. 푸틴이 예수 앞에 무릎 꿇리게 됩니다. 결국엔 박원순 시장, 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결국엔 언젠가 자기는 지금 꿇리기 싫어도 나중에는 꿇려지게 돼요. 주님의 온 천하를 다스리는 그 권세가 만인들 앞에 드러나는 그때가 딱 온다 이거예요. 그때가 딱, 그때는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 바다에서 죽은 자도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땅까지 살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부활합니다. 악인도 부활하고 선인도 부활하는데,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는 선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들, 이 자들은 영생의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래서 스스로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 그 문둥병자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예?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내가 정말 아무런 가진 자격 없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 개라고 주님 앞에 판단받는다라고 하는 상황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개 같은 인생입니다. 정말 저는 개입니다 주님.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주님께서 주신 부스러기라도 주님 주시면 저 그것만이라도 만족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스러기라도 원하는 믿음 가지고 무릎을 딱 꿇는 이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제자들은 다 작은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예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근데 수르보니게 여인 보고 믿음이 크도다. 주님 쫓아다니지도 않는 여인한테, 이방 여인한테 믿음이 크도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부스러기라도 원하는 그 믿음. 이게 귀한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다 꿇려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우리의 주관자, 우리의 주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시라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11절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전 인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함으로 천국 간다라고 한 이야기 아닌 것입니다. 천국, 지옥, 심판 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진행되어질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존 웨슬레가 만인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만인 구원론. 이 만인 구원론이라는 단어가 오용되는 식으로 감리교 신학교에서 잘못 썰을 풀었다 이거예요. 만인 구원론. 이 만인 구원론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에 이르기를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때 만인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라 이거예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전 인류가 그럼 다 천국에 가느냐? 그게 아닌 것이거든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든 만물 안에 다 넣으셔서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스스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욕이 미친 듯이 부릴 듯 일어남으로 막 동성연애를 하고 그리고 시기, 질투, 수근수근 막 별의별 어떤 죄악들이 마음 가운데 확 쏟아져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한 길을 좋아하면서 자기가 하는 것을 또 옳다하고 남도 그렇게 하게 하는 식으로 오염시키는 삶을 사는 이러한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는 것인데 존 웨슬레가 이 만인구원론을 외쳤습니다. 왜 만인구원론을 왜 주장했느냐? 이중예정론 때문에 그랬어요. 이중예정론. 이중예정이 칼빈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옥갈 사람 천국갈 백성 만들어 놓으셨다 이런 교리를 칼빈주의자들이 막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수많은 영국 사람들이 미혹이 됐다 이거예요. 특별히 영국 사람들 중에 부자들이 이 이중예정론에 관심을 많이 가진 것입니다. 존 웨슬레는요 부자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한테 소유를 나눠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설교 듣기 싫거든. 근데 이제 그 이중예정론을 주장하는 설교자들이 그냥 구원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라고 여러분들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태전부터 예정하셨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불안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중예정론 이때 존 웨슬레 시대 때 주장했었던 결정적인 사람이 조지 휘필드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조지 휘필드랑 존 웨슬레랑 처음에는 둘이 동역자였다가 나중에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이 만인구원론과 이중예정론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만인구원론 이 교리가 존 웨슬레로부터 세워지고 감리교가 조직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리교 안에서 또 뭐가 생겨나요? 성결교가 생겨나게 되는 것. 성결교 안에서 또 뭐가 일어나요? 순복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이 다 이 만인구원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 감리교 여기서 이제 만인구원론을 주장할 때 특별히 우리나라의 감리교 신학대학이 그 충정론가 거기 저 독립문 있는데 거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만인구원론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나서 그 다 결국엔 또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식의 교리를 감리교 신학교에서 막 풀었습니다. 만인구원론. 예. 이 만인구원론
네, 존 웨슬레식으로 만인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예, 모든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지옥 갈 사람도 지옥 간 사람도 천국으로 가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단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감리교 신학교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이게 논쟁이 심해지니까 이 교수님이 논란의 중심에 서다가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인구원론을 잘못 풀면 위험하다 이거. 칼 바르트라는 어떤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이 신학자, 저 오카노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제가 들었는데 오카노 목사님 칼 바르트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천재라 그러시더라고. 천재, 신학 천재다. 이런 천재는 없다 막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땐 천재 아닙니다. 너무 지식이 충만하다 보니까 미쳤어요. 제가 볼 땐 칼 바르트 지식이 충만하다 보니까. 제가 칼 바르트의 그 유명한 책들 몇 개를 이제 접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 칼 바르트의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로마서 주석이랑 그리고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인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로마서 주석은 뭐 그렇다 치고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을 제가 보려고 했는데 그 20몇 권짜리인데 한 권에 두께가 이만해요. 성경보다 더 쪽수가 많아.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리에 대해서 총 집합하는 식으로 책을 썼어요. 칼바르트가. 그리고 칼바르트가 왜 유명하냐면 칼바르트가 그 독일 자유주의 신학 계열에서 나온 신학자인데 독일 자유주의 신학 대부분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히틀러를 지지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칼바르트는 히틀러를 지지를 안 해요. 히틀러를 지지를 안 해요. 그리고 히틀러를 지지한 자유주의 신학자들한테 막 실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리고 약간 정통성을 주장합니다. 자유주의 신학 계열에서 신학을 막 주장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자유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 이 칼빈이라든지 루터가 주장했던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교리들을 우리가 수용하는 식으로 자유주의를 펼쳐나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칼바르트가 뭐를 주장했다고 하냐면 정통주의를 주장했다. 정통주의를 주장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근데 칼바르트가 진짜 잘못했던 게 뭐냐면 만인구원론식으로 구원론에 대해서 풀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칼바르트는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그와 비슷한 식으로 뭔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그와 비슷한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요것 때문에 또 칼바르트 연구하시는 분들끼리 막 논쟁이 붙어요. 칼바르트가 비정상적인 만인구원론을 주장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때문에 논쟁이 붙는데 제가 봤을 때는 칼바르트 위험합니다. 예. 천재라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천재 아니에요. 진짜 천재는 어디서 나오냐? 진짜 천재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진짜 천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진짜 천재인 것입니다. 학문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썰을 푸느냐. 진짜 천재는 어디서 나와요? 진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단순한 진리 안에서. 진짜 천재는 어디서 나와요? 진짜 천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서 나와요. 서울대학생이 요새 돈을 못 번답니다. 서울대를 졸업해도 요새 취직이 안 된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서울대생들 중에 대부분이 다 과외를 해요. 과외. 과외하는 서울대생들한테 막 물어봐요. 형은 중학교 때 몇 등 했어요? 나 전교 1등 했지. 고등학교 때는 몇 등 했어요? 전교 1등 했지. 대학교 때는 몇 등 했어요? 대학교 때도 거의 뭐 1등, 1, 2등 해. 아, 근데 지금 여기서 뭐예요? 나 지금 알바, 나 돈이 없어. 용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나 과외해. 그래요. 용돈이 없어가지고. 용돈이 없대요. 용돈이. 그러니까 지식은 충만한데 축복은 못 받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와요? 하나님의 복은 존재가 변화되어짐으로 옵니다. 존재가. 그러니까 복은요. 복된 사람이 돼야 복이 와요. 그러니까 복보다 뭐가 중요해요? 내가 복된 존재인지 복된 존재가 아닌지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복된 존재가 되려면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거짓말 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음란하면 안 돼요. 음란한. 근데 아무리 서울대 학생이라도 음란하잖아요. 그럼 원수의 저주가 그 삶 가운데 팍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이성적 혼적인 지식은 충만한데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라. 서울대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서울대학생 중에 어떤 분 제가 어떤 분 얘기 들었는데 서울대학생
그 전교 2등하는 서울 대학생이 자살을 했대요. 왜 자살을 했느냐? 1등을 못했다고 자살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실제 영적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지옥 간다.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으면 그런 어떤 영적인 단순한 지식을 모르는 것이. 서울대학교 안 가도 정말 노숙자로 살아가는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항상 이 노숙자 세계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천국 불심지옥만 얘기해. 예수 천국, 예수 천국. 그리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만 자꾸 이야기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뭐 얘기하고. 근데 그분이 지혜로운 자라요. 진짜 지혜로운 자. 영적인 지혜가 뚫린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 열려지지 않으면 어떠한 혼적인 지혜도 악하게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 중요하냐면 영적인 지혜가 뚫리는 것이 진짜, 그게 진짜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여러분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지혜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지혜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지혜를 꿰뚫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를 꿰뚫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꿈 해석을 또 잘한다 이거예요. 꿈 해석. 꿈은 영적인 것입니다. 꿈은. 꿈은 잠재의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떤 계시가 풀어지는 것이거든요. 잠재의식의 세계를 뭐가 지배하냐면 영적인 세계가 지배한다 이거예요. 영적인 세계. 근데 영적인 세계를 주락펴락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왜 그 꿈이 꾸어지는지 딱 이게 캐치가 딱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하죠. 아예 꿈을 얘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뭐야? 영적인 지혜라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려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시간을 내서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그럼 주님의 친구가 되어지려면 복음서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에 나의 말을 행하면 너희가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여러분들 예수전도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요한복음에 예수님 설교 말씀을 다 믿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내 말이 생명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됩니다. 이 말 예수께서 그리고 그분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친구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실 수 있는 것이. 그럼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예수님 친구와 대화하듯이 예수님과 대화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거시거든요. 그럼 친구가 아무나 말 거는 줄 아십니까? 아, 그럼 사람이 아무나 말 안 걸어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아무나 말 안 걸어요. 무슨 용건이 있고 용무가 있으면 말을 딱 건다요. 근데 만약에 친구처럼 친해지면 말을 틉니다. 말을 트고 굉장히 많은 말을 합니다. 점점 내 마음에 있는 말을 한다 이거예요. 제가 그 장애인 형님이랑 친구가 됐는데 그 뇌성마비 1급 장애인 형님이랑 어떻게 친구가 됐느냐. 제가 그 장애인 형님을 육신적으로 제가 섬겨드렸다 이거예요. 장애인 형님이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제가 같이 화장실 가드리고 그 형님이 오락실 가고 싶다 그럴 때 제가 그 형님이랑 같이 오락실 가드리고 그 형님이 롯데월드 가자고 할 때 제가 같이 롯데월드 가드리고 그리고 그 형님이 롯데리아 가고 싶다라고 뭐 먹고 싶다고 했을 때 그 형님이랑 먹여드리고 물론 그 형님 의도대로 된 적 거의 뭐 없을 때도 있었지만 근데 아무튼 그래도 그렇게 형님 섬겨드리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열리고 형님 마음도 열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형님 앞에 제 막 가정사에 좀 깊은 얘기들을 그 형 처음 고백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형님 막 우시더라고 그 고백을 듣고. 그래서 형님이랑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이렇게 좀 친해졌어요 형님이랑.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섬겨야 돼요. 서로 말을 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의중이 무엇인지 간파하고 있어야 서로 진짜 친해지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의도를 간파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의도가 다 어디 나와 있어요? 복음서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의 의도를 다 간파하게 되고, 주님의 의도를 간파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거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탁 하나님의 계시가 탁 뚫립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탁 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장성한 자는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인 것이거든요. 이런 자는요, 그 주님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 말씀 가운데 고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죠. 환난을 너희가 당한다,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아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상이 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연단,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장성한 자의 특징이 선악을 지각해요. 그냥 이게 선악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딱 접했을 때 어떤 악의 흐름이 딱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떤 영적인 흐름이 딱 느껴집니다. 이게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요셉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좀 요셉을 묵상할 때 참 이거 신비입니다, 신비. 요셉이 형님들한테 그 배척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형님들이 말을 안 붙여, 요셉이랑. 그 요셉이 뭐 했겠어요? 저는 아버지 말씀 듣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요셉이 이방 땅 가가지고 뭐 했겠어요? 기도하고, 예, 애굽 말을 연구를 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요셉은 여호와와 함께 하였더라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 그럼 요셉이 남는 시간 동안 뭐 했어요? 홀로 있으면서, 고립돼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또 이제 살만해질 때 또 어딜 가게 돼요?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감옥에 가서 또 요셉이 뭐 했겠어요? 기도를 했겠죠. 그때 하나님의 엄청난 은사가 풀어지는데, 어떤 은사가 풀어지냐면 꿈 해몽의 은사가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요셉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누구 얘기를 딱 듣자마자 표정만 봐도 딱 알아요. 당신 간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만 봐도 알아요. 야, 무서운 사람입니다, 요셉이. 여러분들, 정치인들이요 가면을 잘 써요. 그리고 요셉이 일했던 그 감옥 안에 정치범들이 많이 들어왔었던 것이었거든요. 정치인들이 어떤 슬픈 마음이 있어도 이걸 가면을, 내색을 잘 안 하는 거라. 근데 요셉은 그 사람 얼굴만 딱 봐도 그 속에 어떤 마음인지 착 간파를 하는 이런 은사를 딱 받은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 나한테 얘기를 하소서, 얘기를 하소서 딱 하는데, 그 요셉은 또 사람을 배려하는 거라. 그러니까 뭔가 마음가운데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불편한 거예요. 예. 굉장한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사랑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은사가 풀어질 때 선지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래서 꿈을 딱 듣자마자 해몽을 딱 하잖아요. 바로 왕이 얘기를 하자마자 곧바로 그냥 미래가 예언이 딱 되잖아요. 다니엘은 아예 꿈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느부갓네살 꿈을 그냥 풀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하시기 때문에, 영이 뚫려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지혜자가 말세에 진정한 지혜자가 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아무튼 그래서 진짜 지혜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린 지혜자인데, 칼바르트는 진짜 지혜자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충만했었던 지혜자죠. 제가 신학교에서 느낀 게 뭐냐면, 신학교 안에 좀 혼탁한 교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 인터넷 카페 이름이 뭐 아무튼 제가 여기서 공개할 수 없는데, 아무튼 어디 딱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혼탁하더라고. 거기 딱 들어가 보니까 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 뭐 언제 오신다 하는데 그걸 삭제를 안 해, 그 주인장이.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뭐 운석이 떨어진다 막 그런 막 그 근데 막 아멘 아멘 막 그러고 있는데 그걸 주인장이 삭제를 안 해, 삭제를. 그리고 홍해선 전도사가 막 이야기했던 뭐 12월 전쟁선 이런 것도 아 이게 맞았니 틀렸니 뭐 이런데 그 틀렸으면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삭제를 안 해. 그런 어떤 혼탁한 어떤 그 분위기가 어떤 카페에 딱 있는데, 제가 이 혼탁한 분위기를 딱 느끼자마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신학교 같다 생각이 나더라. 신학교에 여러 어떤 교리들이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실제 어떤 교수님이 만인구원론 로마서 강의하면서 만인구원론 주장에다가 잘렸습니다. 혼탁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혼탁하더라고, 자유주의 신학 배울 때. 아, 나 진짜 그 강의가 굉장히 졸려요. 싫고 듣기가 싫어, 듣기가.
왜냐하면 은혜가 전혀 안 되는, 그래도 어떤 강의들은 실제 은혜가 많이 되는 강의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은혜가 조금이라도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은혜를 역행해버려요. 역행해버려요. 자유주의 신학자 배우는. 근데도 이거 배워야 되니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거 A뿔은 못 받고 A 받았습니다. A뿔은 못 받고 A 받았는데 혼탁해 혼탁해. 그 느낌이 그 카페에 제가 딱 들어갔을 때 그 탁 혼탁한 느낌이 딱 드는 거라. 지식이 많다라고 하는데 진리가 없으면 혼탁합니다. 뭔가 지식은 많이 채워지는데 머리는 커가는데 속이 뜨끈뜨끈하지 않아요. 이런 식의 미혹 가운데서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식은 속이 뜨끈뜨끈해집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샥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생명입니다. 예, 하나님의 지식은 진리인 것입니다. 진짜인 것입니다. 예,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칼바르트가 만인구원론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 만인구원론이라고 안 하고 아마 칼바르트는 보편구원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칼바르트 하면 미친 사람이 많거든요. 신학교 가면요 칼바르트 들이대잖아. 저처럼 칼바르트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야 네가 장난하냐?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일개 개척교회 전사 칼바르트에 대해서 논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칼바르트가요 어떤 기자한테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을 받는데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현상됐을 때 예수님께서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안 나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 팩트입니다. 팩트.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자유주의 신학 안에서 정통주의를 좀 주장했다고 해서 신정통주의 하면서 칼바르트에서 주장하는데, WCC 내가 볼 땐 칼바르트가 지금 현재 살아있었으면 WCC 주장했을 거라. WCC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서 만인구원론이 웨슬레처럼 주장하면 이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주장하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단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칼바르트처럼 보편구원론이 될 수 있는 것이라. 예, 그게 성경과 맞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 구절을 칼바르트처럼 보편구원론, 오리겐처럼 많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고대 신의 신학자가 있었어요. 오리겐이 이단적인 사상을 많이 선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만인구원론을 칼바르트처럼 푼 거라. 모든 사람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푼 거라. 이단입니다. 이단. 빌립보서 2장 11절은 그렇게 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 누구와 비교해 봤을 때, 그 어떤 존재와 비교해 봤을 때 제일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잠깐 우리 히브리서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 나누려고 빌립보서 잠깐 봤는데 빌립보서 강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오늘 마지막으로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비교급이 많이 나와요. 비교해보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보자. 천사랑 예수님이랑 비교해보자. 누가 커요? 예수님께서 크신 것이죠. 1장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을 얻으십니다. 그럼 이때 당시 천사 숭배가 왜 생겨나냐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천사들로도 번역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어를 최초로 역본으로 만든 그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70인역인데 그 70인역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천사로 번역한 구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편 8편에 저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천사는 이 단어가 엘로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하나님보다 못하게 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어떤 성경은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천사라고도 번역이 되고 하나님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것이. 그 천사 숭배를 또 왜 했냐면 천사가 모세한테 율법을 줬다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엘로힘이 모세한테 율법을 줬다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이 엘로힘이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고 또 천사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70인 정은 천사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2절 같이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2절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엘로힘이 모세한테 율법을 줬는데 이 엘로힘이 하나님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됐죠. 근데 70인역에는 천사라고 번역이 되어서 여기서 이 율법이 누가 주신 말씀이라 그래요? 천사가 준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므로 천사 숭배 사상이 유대인들한테 만연했었다 이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이 땅 가운데 제일 중요한 문서가 뭐냐면 토라입니다. 토라. 율법입니다. 율법을 그럼 누가 줬어요? 천사가 줬기 때문에 천사가 위대한 존재라 이거예요. 이런 천사 숭배 사상이 유대인들한테 있었는데 이러한 사상을 깨부수는 그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 크세요? 천사보다 크시다 이거예요. 천사보다. 비교하면 누가 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 사상에 너희들 히브리인들아 미혹되지 말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핍박을 이방인들보다 더합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핍박을 피해가려고 좀 천사 숭배 사상도 좀 받아들이고 또 여러 가지 좀 제사법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좀 과하게 이렇게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랑 좀 교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이방인들이랑 교제하는 거 절대 금지다 이런 식으로 태도를 가지는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의 제사를 유지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들의 뭐 전통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유지하는 거 괜찮아요. 바울도 그 유대인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할 때 머리를 깎고 그리고 그 누구죠?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아니라 누구지?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원래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작전을 짜는 거예요. 작전을. 그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맞게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맞게 디모데한테는 할례 행하지 말라 그러고 디도한테는 할례를 행하라 그러고 예, 왜냐하면 디도는 유대인이 완전히 출신이 유대인인 것이고 그리고 디모데는 이방인 출신인 것이에요. 그 물론 어머님은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이제 본래 아버지가 유대인이었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한테는 할례 행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법 을 순응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울이 반응을 한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법을 좀 따르는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유대법을 따르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유대인의 법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을 정죄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여러분들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 율법을 완성하는 요소가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완성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유월절이 왜 진정한 유월절 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셨기 때문에 그 진짜 유월절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가리키는데 이렇게 만약에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그럼 예수 믿지 않은 히브리인들이 야 이 미친놈아 이러면서 엄청나게 핍박을 막 가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히브리인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베드로도요 사도인데도 그 사도들이 모여있는 어떤 회의 가운데 정죄받을 뻔했습니다. 야 베드로야 너 이방인이랑 교제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정죄하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 이러면서 막 풀면서 아무튼 그 회의 가운데 베드로 주도로 베드로가 어떤 오해를 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근데 아무튼 베드로도 정죄받을 뻔했다 이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이 예수들을 예수님 복음서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믿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히브리인들아 너희들 진리를 버리지 말라. 그리고 예수 비교해봐라. 예수님이 크냐 유월절이 크냐. 예수님이 큰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크냐 예수님이 크냐. 예수님이 큰 것입니다. 진짜 대제사장 진짜 예수 진짜 대제사장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예, 그분께서는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계속 자기도 연약해가지고 자기도 제사 드리기 전에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자기 죄를 또 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장 까다로운 거라. 근데 예수님은 죄도 없으세요. 그분은
죄가 아예 없으세요. 기본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 그러고서 자기 피로 또 속죄를 하셨어. 제사장은 양을 막 계속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 피로 속죄하셨어. 양을 잡는 이 피를 흘리는 이 의식이 누구에게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사법을 완성하신 분이시라 이거예요. 번제, 속죄죄, 속건제, 화목제 모든 것들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 볼 때 어린 양을 잡는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볼 때 누가 커요? 예수님이 훨씬 커요. 비교 불가능해요. 비교 불가능. 천사보다도 누가 커요? 예수님이 더 큰 것입니다. 여호수아보다도 누가 커요? 예수님이 훨씬 예수님이 훨씬 크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번 또 4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의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정착할 수 있도록 했죠. 근데 진짜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못 얻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가나안 땅에게 정착하게 해줘도 막 엄청나게 센 고생을 한다 이거예요. 막 사사기 안에 보면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엄청 당합니다. 왜 그래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계속 이제 고난의 커리큘럼 안에 막 들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고난의 사이클 안에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는 진짜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지 못했었던 것이요. 근데 진짜 안식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멜기세덱 이 누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히브리인들아,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을 가져라.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라. 너희들 좀 고난을 많이 당하더라도 믿음을 가지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쫙 푸는데 고난받은 믿음의 선진들을 쫙 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너희들이 구원 받았다라고 해도 뒤로 물러간다거나 성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포기한다거나 너희들 양심을 저버리게 되면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특별히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면 양심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 이 부분만 마지막으로 증거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예, 우리가 마음 가운데 뭐가 뿌려져요? 예수의 피가 뿌려지게 되면 어떻게 돼?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더러운 양심에서 화인받으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죄를 안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양심이 화인맞아서 그래요. 왜 죄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왜 동성애를 왜 좋아해요? 양심이 화인맞아서 그래요. 양심이 화인맞아서. 근데 예수의 피가 진짜 적용되어지면 양심이 깨끗하게 돼서 동성애를 미워하게 돼요. 결국엔. 예. 그리고 또 우리 히브리서 9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온 구약의 제사들은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깨닫는 역할은 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속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되어지면 우리 속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사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동성애에서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합니다. 야동 중독에서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반역자 애들이 후레자식 죄송합니다. 후레자식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애들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대해서 막 반항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 찔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부모님 공경하면서 마음에 안 찔리고 사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천, 거듭난 크리스천은요, 죄 안 지는 게 더 편합니다. 죄 지면 뭔가 껄끄러워요. 껄끄러워요.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피가 커요? 짐승의 피가 커요? 비교 불가능이에요. 짐승의 피는 예수의 피를 예표하는 성격만 띠는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성격만 지니고 있지 양심을 깨끗하게 못합니다. 예수의 피는 속을 그냥 까 뒤집어버려요. 속을. 존재를 그냥 까 뒤집어버려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수의 피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해봤을 때 예수와는 비교할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만을 높이는 삶 살면 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떤 존재와 비교해 봤을 때 아버지 주님과 비교할 자가 없음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칼바르트와 예수님과 비교하셨을 때 칼바르트가 주님과 비교가 되겠사옵나이까.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이 땅 가운데 어떤 신앙의 위인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누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시간 가운데 유일하게 높임 받으실 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하게 원하옵고 아버지 우리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 어떠한 상황이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사옵나이까. 네. 아버지 그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오직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네. 모든 고난이 다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네. 모든 상황 모든 관계 모든 역경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 안에 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일 염려하지 아니하며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유레비리비리